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시지만 오늘 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충북의 학부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 도교육청과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주관하는 제9차 고교 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저는 토크 컨설팅 대표로 있는 최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떤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러면 관심도 많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지난 7월 16일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강원편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또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미래 교육 그의 핵심이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하시고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 학점제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 학점제, 뭔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게 될지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줄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제9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과 또 참가하신 분들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고 꿈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충북의 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 네, 준비되셨죠? 네, 이 공간 콘서트에 문을 열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 공간 콘서트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TV에서 선생님이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교육에 대한 그리고 철학, 교육적 철학과 또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SBS 스페셜인가요? 거기서 뵀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도 여러 번 뵀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한결 기대도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사람과 교육연구소 박재원 소장님을 모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들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지 박재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위에 안 올라가도 되죠? 제가 저런 데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해서요. 네.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급한 마음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당은 뭐하냐 백순대라는 플랜카드가요. 어디에 붙었을까요? 3년 전 연대 졸업식장에 붙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아무도 떼지 않았어요. 저 플랜카드를 과연 누가 붙였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어떤 학생 개인이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졸업식장 분위기에 찬물 꼈는 거죠. 누가 뗐어야 되죠. 아무도 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직업세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스카이캐슬 드라마 한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열심히 앞을 향해 돌진합니다. 근데 결국은 목표가 어디죠? 스카이죠. 성공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래 세대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늘 노심초사할 때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만약에 나의 결정이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면,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지금 매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 50분 강의가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따라서 제가 한 프랑스 사회학자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발신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면 믿지 마라.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 사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빛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금은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 사연은 가슴 아픈 사연일까요, 아름다운 사연일까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저 잘 살고 있거든요. 자, 저는 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제가 좀 그 요즘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또 한편 위기를 갖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이 성장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모두가 훌륭한 존재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어디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정신 끝까지 못 차립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치동이 틀렸다는 거 꼭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기자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을 뭐랄까요, 끌고 가는 태풍의 핵이 있죠. 스카이죠. 과연 그 행렬이 얼마나 불행하고요, 그 끝은 또한 얼마나 뭘까요, 비참할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거기를 떠나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출판한 책들인데요, 생략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책은 이 책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학교폭력이라는 잘못된 제도가 사실은 학교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사교육을 이기는 공교육 효과, 공부를 공부하다. 근데 표지가 아니죠. 출판이 됐어야 되는데 표지 디자이너가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요, 응급실에 있는 바람에 지금 저도 지금 애가 닳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우리나라 공교육 조금만 노력하면 특히 고교 학점제가 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요, 연수원을 하나 선생님들과 같이 지어가지고요, 열심히 진짜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준비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득 수준별 스카이 합격률이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 6%밖에 안 되고요, 가장 잘 산다는 99관 19관에서는요 무려 46%가 스카이 합격생을 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를 보면은요, 중산층 부모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죠. 경제력과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물림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통계로도 입증이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개인에게 쫓아간다고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뜻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요 계속 늘고 있죠. 혹시 최근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셨나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쥐어 짜내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학생 숫자가 주는데 사교육비가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도 늘고 있고요, 사교육 참여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중산층 가정이, 근데 사실은 이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마이너스가 있네요.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에서 마이너스 2%,
저는 이게 혁신교육의 나름대로 성과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만이라도 제발 대학 입시로부터 아이들을 좀 보호하자. 시험을 좀 덜 보고요.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한 결과가 통계 숫자로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결국 뭘까요? 사교육비 계속 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 요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는 삼성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일하다가 작년 연말 퇴직했다. 올해 52세. 헤드헌터는 스펙이 좋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재취업이 힘들다고 한다. 기러기 생활 8년째다. 52살부터 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애들 대학 졸업시켜 장가 보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등등의 얘기들. 제가 하나만 읽었습니다. 다 뭘까요? 맥킨지라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을 예측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불황의 근거는 내수가 극도로 부진할 것이다. 왜냐? 첫 번째, 소득도 줄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 쓸 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가 높은 주거비.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 표현으로 빌리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자체가 내수 부진으로 장기 불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몇 년 전에 낸 적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왜 그럴까요? 김호준 씨가요, 오래전에 낙오공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상담글에서 아이 사교육비 문제로 큰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남들만큼 못해줄까 걱정인데 이분에게 당신의 낙오공포부터 치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남들이 있죠. 남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 남들이 누굴까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정체를 좀 밝혀드릴게요. 그 남들은 누구일까? 경향신문 칼럼을 보니까요. 대치동의 실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잘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대치동 뒷골목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 관련된 여러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현실이 아니야. 사실과 달라. 근데 이 기사는요. 매우 사실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요 미니엄마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자가 친구인데 기사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거의 고스란히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한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목을 보면은요. 강남 사는 미니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특목고갈 애들은 초3부터 준비를 해. 경시대회도 나가야 하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 큰애 키울 때 입시제도가 바뀐다 어쩐다 했지만 결국은 다른 거 없이 일찍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학원을 돌리는 거야. 옛날에는 한 반에 한두 명 엄마가 미친 듯이 아이를 공부시켰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한두 명 엄마 빼고 전체가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치동의 분위기죠. 왜 이럴까요?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과고 영재고 특히 명문대 진학 실적표를 보면 대치동 엄마들이 미쳐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미친 대치동 엄마들이요. 결국 상위 0.1%의 중위 준비생을 만들기 위해서 영유아시기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명한 게 이제 바로 대치동 엄마들이 미친다라는 요 증상이 요거거든요. 자, 요 얘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시민단체로 나와서 이제 10년 가까이 부모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0년 동안 더 잘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노력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유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부모 역할은요 교육을 받거나 훌륭한 부모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주변에서 눈에 띄는 본보기를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보기 집단, 본보기 집단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압구정, 청담동, 신다동에 사는 상류층들 있죠? 좀 도와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원래 어떤 사회건 상류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타락한 상류층이 있어요. 그들은 제가 볼 적에 속된 말로 돈지랄하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테란놀 기준으로 태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류층이 주거지요. 태북과 태남이 만난 거예요. 어디서? 대치동에서. 그러면서요. 중산층 부모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고 뭘까요?
상류층 페이스에 휘말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독특한 대치동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치동 엄마들이 미친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저들 상류층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안이 있죠. 근데 중산층은 어떻습니까? 중산층은 예, 학벌밖에는 물려줄 게 없어. 예, 돈 줄 건 별로 없거든. 나도 써야 되는데.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기억나시죠? 보통 부잣집 예, 외아들은 개망나니 그 집 식모 아들은 수제. 예, 맞습니까? 예, 전통적인 달동네 이야기가 주류였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 상류층들이 사교육 업자랑 만나서 결국은 뭘까요? 아이의 성적을 관리하는데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지켜본 중산층들이 뭘까요? 예, 중산층들이 상류층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치동 엄마들이 미치면은요,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 엄마들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전에는 시차가 좀 있었는데 거의 지금은 실시간으로 같이 미칩니다.